블렌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블렌딩이 필요한 것은 잘 아시겠죠? 에센셜 오일은 사용함이 있어갖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여러 향을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향을 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블렌딩인데 이때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브레 같은 경우는 블렌딩은 기술이다. 고로 숙련된 기량, 즉 직관적인 통찰력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렌딩을 할 때 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염두에 둘 것은 블렌딩하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블렌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네요. 감염에 대한 블렌딩은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기 위한 블렌딩과는 블렌딩이나 스트레스를 위한 블렌딩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에 대한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감염에 대한 예방, 치료 이런 쪽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감정인 문제를 위해서 블렌딩을 할 때는 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블렌딩을 갖다가 주의 깊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로 하지요. 한편 세 번째는 블렌딩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매우 중요한데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에센셜 오일에 대한 깊은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적절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은 이게 이제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관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실은 이론적 백그라운드와 바탕이 돼갖고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용법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내재적인 그 원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구조 심리학 혹은 감성적인 요소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시너지를 내는 아로마 피스트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향만 알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방되어지는 그 부위, 만약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근본 원인과 그리고 만약 신체에 대한 거다 그러면 사람 몸에 대한 생물학적 구조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심리적인 아니면 감성적인 아로마테라피를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율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아로마테라피란 테라피든 이런 쪽에서는 쓰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전체 사용량의 1%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쓰는 거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내지 3% 정도 쓴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1%라는 얘기가 만약에 마사지 할 때 캐리오일 10ml에 대해서 1%면 얼마야? 0.1ml예요. 그죠? 0.1ml. 그러면 에센셜 오일을 0.1ml 참 측정하기도 곤란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센셜 오일의 식물의 종류와 추출 부위, 추출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양과 무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측정 기구를 사용해서 계량을 하는 것보다 방울수로 계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에센셜 오일 1ml는 약 20방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3방울인데 우리는 지금 20방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20방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로마 테라피 병을 아로마 에센셜 오일 병을 봐서 알겠지만 돌려 따는 마개가 있고 안에 스토퍼로 또 이렇게 캡핑이 되어 있어요. 이 스토퍼는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드롭 바이 드롭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로퍼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로퍼. 그래서 우리가 보통 1ml다 그러면은 20방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5ml다 그러면은 100방울이겠죠.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5ml입니다. 그러면
티스푼이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이 되면서 15ml가 되면은 300방울이지만 테이블 스푼으로는 한 테이블 스푼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물론 상당히 많은 양이죠. 15ml로 갖다가 넣는 거는 거의 없는 얘기고. 이제 캐리오일과 이제 같이 겸비시켜서 방울 수를 계산한다 생각하면은 에센셜 오일은 뭐 보통 뭐 1ml 이하를 쓰니까. 그죠? 어떻든 간 희석하는 양은 농축된 에센셜 오일을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석하는 비율은 사용자의 연령과 신체적 조건과 정신적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근데 0.1 내지 5%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통상 1%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를 애용하는 사람이지만, 어떻든 간에 용두별 블렌딩의 그 내용을 참고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고, 희석하는 양에 대한 예를 하나 나타냈습니다. 여기 이제 캐리어 오일 10ml를 쓴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 한 가지를 1% 넣는다. 에센셜 오일 1%다 그러면은 두 방울만 넣으면 돼.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가지 향을 쓰려면 한 방울씩만 넣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에센셜 오일을 갖다 2% 쓴다 그러면 네 방울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캐리 오일이 20ml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 한 가지만 쓰면은 네 방울 쓰는 거고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한 가지 쓰든 두 가지 쓰든 상관없습니다. 네 방울을 쓰는 데 있어서 네 방울을 하나만 쓰면 네 방울 쓰는 거고 두 가지 에센셜 오일 쓰면 두 방울씩 쓰면 되는 거고 막말로 이제 네 가지를 쓴다 그러면 한 방울씩 쓰면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비율은 이렇다. 밀리리터와 방울은 20방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율 표시를 여러분이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는 에센셜 오일에 대한 함량에 대한 거에 따라서 방울수로 썼는데 이건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아니어도 할수 있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용도별 블렌딩을 보면은 에센셜 오일에 한 가지를 적용하는 것보다 그두개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증상매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시너지를 만드는 것은 블렌딩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단순하게 심심해서 섞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증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얘기했지만, 뒤에서 얘기했지만, 홀리스틱 블렌딩인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정신적, 생리적 요인을 잘 파악해갖고, 신중한 블렌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거지만, 고농축액이기 때문에 양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식물성 오일, 즉 캐리어 오일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크림, 로션 같은 그 베이스 원료에다가 1% 내지 1 내지 3% 정도 희석시켜 갖고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그 용도별로 하나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얼굴 마사지용이다. 그러면은 뭐 캐리오일 1% 정도, 아니 캐리오일에다가 1%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넣는다. 그리고 장기간 할 때는 더 희석시켜서 한다 하는 얘기고, 페이셜이고요. 다음에 바디 마사지 같은 경우는 캐리오일에 크림, 로션 같은 것들 쓸수 있고 약1 내지 3% 정도로 좀 많은 양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반신욕 할 때는 더 저기 뭐야 많은 저기를 에센셜 오일을 써도 되고, 또한 뭐 족욕할 때나 수욕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양을 가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욕할 때 여기에도 에센셜 오일을 두 내지 네 방울 떨어뜨려 갖고 사용한다. 이 흡입
하는 것도 증기 흡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흡입 방법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증기 흡입에서는 뜨거운 오일을 뜨거운 물에다가 직접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 날아가는 증기를 마시면 되는 거죠. 얼굴 덮고서. 한편 스팀 사우나 같은 경우는 뭐 가정에서는 말이 힘든 얘기고 영업장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0ml를 물에다가 600m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600ml에 두 방울이면 상당히 희석된 거네요. 그렇죠? 자, 한편 샤워할 때도 이걸 넣는데 이거 요즘엔 전그 샤워 비타민 샤워기라고 하고 샤워 꼭지 그 손잡이에 여러 가지 전그 향유 성분을 집어넣어서 샤워할 때그 향유 성분이 빠져나오게끔 하는 그 해서 샤워할 때그 향이 나게끔 그래서 비타민도 같이 빠져나와서 머리나 신체에 비타민 효과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피부 저기 타입에 따른 그 에센셜 오일의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저 각각 그다 저마다의 저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도 다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분석해서 그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블렌딩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을 첫 번째가 정상 피부로 얘기합니다. 중성 피부죠. 요 유수분 밸런스가 좋고 모공이 이제 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그래서 피부결이 고운 곱고 부드럽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저기 뭐야 에센셜 오일이 잘 적당합니다. 타임 리나놀, 그 다음에 로즈마리, 그 버베논, 그 다음에 레롤리, 그리고 스파이크 라임, 라벤더, 저먼 캐모마일, 로즈 업솔루트, 혹은 로즈 오토, 제라늄, 팔마로사, 라벤더, 로즈 우드, 샌달우드, 그 다음에 일랑일랑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